네, 안녕하세요. 전 TRX의 챌린저스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플레타 손민우입니다. 오늘의 전지적 이군 시점 주인공은 저희 미드라이너 세트앱 송경진 선수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RX 챌린저스의 미드라이너를 맡고 있는 세트앱 송경진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대결이랑 와서 저희 팀 분위기 살고 연승도 해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자신의 폼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 것 같나요? 대회 때 폼은 진짜 되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습 과정에서의 폼은 뭔가 대회 때만큼은 안 나와서 그게 조금 계속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패치가 13.13으로 진행되는데 좀 어떨 것 같나요? 전 패치에 비해서 13.14 패치가 미드가 뭐 딱히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미드는 전 잘할 것만 잘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규 시즌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2주 동안 목표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일단 전승으로 일단 2라운드 마치는 게 목표고 이제 대길이 형 우승을 시켜드리는 거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넵튠을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몇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넵튠 이런 얘기도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냥 되게 네이버 웹툰에서 되게 유명한 것들 뭐 화성기한이나 전주독자시절 이런 걸 좀 즐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D플러스 기아 전을 앞두고 있는데 각오 한마디를 해주세요. D플러스 기아 서포터가 켈린 선수님이었으면 뭔가 조금 되게 재밌는 매치업이 나왔을 것 같은데 톰브 선수여가지고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D플러스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요즘 D플러스 챌린저스가 되게 다 좋은 경기력으로 잘하고 있고 연습 과정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